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만 피드백하고 넘어갈 텐데, 혹시 본인 뭐야? 자고 있었어? 어? 아, 왜 깨웠냐고? 아니요. 그럼요. 안 자고 있었는데. 아, 안 자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윤서가 일으켜준 거니까 고마워해야죠. 왜 기분 개쳐놨거는 무슨 말이에요? 신혼들 강조 같은 건가? 개나빠에 조금 더. 혹시 여기서 시간 70분 타임 리밋 맞춰놓고 1번에서 45분까지 모의고사 한번 제대로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있을까요? 유형 있어요? 혹시 채점까지 해봤어 오늘? 몇 점 정도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 92점? 너무 잘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총 4번을 봅니다. 3월, 6월, 9월, 11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총 4번을 봅니다. 3월,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3월, 4월, 5월, 6월, 7월 쉬고, 8월은 사설이니까 필요 없다 치고, 9월, 10월, 11월 수능.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게 될 모의고사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3학년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시도교육청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인천시, 부산시, 서울특별시 따로 시에서 만드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체크한 이 모의고사들은 전부 수능을 만드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모의고사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어는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면 꼭 애들이 1순위라는 거, 그 약간 변명, 뭘까? 점심시간 이후야. 네, 졸려서 찍었어요. 졸려서 못 들었어요. 졸려서 뒷부분을 못 풀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변명과 핑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모의고사 날에 많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의고사 날에 무슨 조언을 하냐면, 평소에 먹던 반의 절반만 먹어라. 평소에 먹던 밥을 절반만 먹고 시험을 봐야 온전한 컨디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날 하루 정도 밥을 조금 덜 먹는다고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년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는 총 영어만입니다. 다른 과목은 시간도 다르고 문제 개수도 달라요. 영어는 총 70분 동안 45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17번까지는요, listening, 듣기 문제가 되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가 집필, 객관식형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총 듣기 17문제, 그리고 집필형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70분이라는 시간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최근에 올해까지 계산을 못해봤는데 작년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총 20회의 모의고사 평균을 쟀을 때 가장 짧았던 게 21분이었고요. 처음에 안내 멘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안내 멘트에서 듣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짧았던 게 21분이었고 가장 긴 게 25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기 평가를 몇 분으로 잡는 게 마음 편해요? 25분으로 잡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70분에서 몇 분 남았어요? 45분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25분 동안에 17문제를 풀고 45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이 28문제 한 문제당 2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한 문제당 2분 안 넘어가서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핵심은 무슨 관리?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이 듣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로 지금 제가 1번부터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 바로 띵동 1번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 부드러운 멜로디가 뜨르릉뜨릉 막 나와요. 나오면서 아주 나긋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레이디의 목소리가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나오면서 지금부터 2000몇 학년도 몇 월 고1 영어 모의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안내 멘트가 쭉 나와요. 그 안내 멘트가 약 40초 정도 진행되는데 그 40초 동안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지금 내가 대충 뽑았던 것처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덧표지가 있어요. 겉지가 있어요. 겉지가 이제 덮여, 겉표지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OMR 카드에다가 그 안내 멘트 나오는 동안 학교 번호 마킹, 반 번호 이름 마킹하고 OMR 카드 마킹이 전부예요. 할 수 있는 OMR 카드 마킹을 하는 동안 안내 멘트가 끝이 나게 되면 그럼 이제 표지를 넘기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멘트가 나오는 순간 온 교실에 무슨 소리가 나요? 촤라락 소리가 납니다. 그 촤라락 소리가 몇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까? 여기로 넘어오는 게 아니야. 듣기 1번을 보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두 번째 페이지, 18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표지를 넘기세요 하고 1번 들어가기까지에도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약 30초에서 길게는 45초까지 시간이 남아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촤라락 넘기는 애들은 그 시간 동안에 몇 번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18번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럼 쌤 18번 문제 1분만에 풀 수 있어요? 1분 웃기고 있네. 20초는 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과 순서대로 제가 모의고사에서 하는 방법 루틴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 아직 듣기가 시작 안 된 상황이에요. 1번도 하기 전이야. 근데 18번 철학 넘어가면 18번 문제는 반드시 무조건 목적,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글의 형식은 당연히 편집글이고요.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니들이 그냥 눈으로 선을 그어! 절반 잡고 절반 잡고 선을 그은 다음에 아랫부분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위에를 보고 싶은데요? 위에를 봐도 돼요. 근데 핵심 내용은 보통 다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쌤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걸 놓치면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반전이 있냐 없냐는 뭐로 판단하면 되냐면 문제의 점수로 판단하면 돼요. 여기 점수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몇 점짜리예요? 2점짜리예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으면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점짜리 문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2점짜리는 예외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 3점짜리는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2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간 아래인데 끊기는 게 좀 애매해. 그래서 여기 그냥 위부터 보자고 해봐. 우리는 can set the date and the time. 우리는 설정할 수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To suit your schedule. 너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Having you at our school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Having, 갖는 것. You, 너를. 어디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교에 너를 모시는 것은 엄청난 경험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는 매우 감사할 거예요. 만약 너가 온다면 그래 목적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학교로 초대하고 있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푸는데 20초밖에 안 걸린다. 이해됐나요? 정말 이해됐니? 이거 뭔 얘기 많냐? 니들 7월 25일 뭐래? 니네 7월 15일부터 반배정되고 예비고일 되면서부터 너네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모의고사 문제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의고사 내년 3월이니까 대충 또 해주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좀 절대 안 돼요. 이거 내가
정말 생생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잘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답 3번 됐어. 그러면 3번 풀 때쯤 되면 이거 18번 풀고 났으면 근데도 아직 1번 시작을 안 했어? 아직도 1번이 안 나왔어? 그러면 19번을 좀 보면 되는데 조금 불안감이 있다. 내가 혹시 1번 대화문 조금이라도 놓치기 싫다는 친구는 18번 풀었으면 바로 앞에 1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번 뭐 다음 글을 듣고 내용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대화가 들리죠? 근데 대화문 끝까지 들어야 답이 나올까? 아니야. 반드시 중간쯤 되면 특이점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면, 자 만약에 이 특이점이 나타났는데 내가 답을 못 골랐어? 그럼 아직 본인이 듣기가 부족한 거야. 내가 듣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동시에 촤락 소리가 나요? 그럼 이미 듣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정답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촤락 소리가 왜 나는 거야? 듣기 1번에 대한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듣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야? 19번 문제 풀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 모의고사 시간에 불만을 토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는 듣고 있는데 애들이 철학 넘기는 소리 때문에 듣기를 다 못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됐다 라고 했을까? 아니요. 너가 듣기를 놓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이 철학 종이를 넘긴다는 얘기는 이미 정답이 명확히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나만 못 들었다는 거 아니야? 쟤는 나 들었는데. 듣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1번 중간쯤 듣고 나면 답이 나와. 그러면 철학 넘어서 몇 번 풀면 돼? 19번 풀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19번은 감정 문제입니다. 신경 변화 문제. 이것도 좀 요령이 필요한데, 자, 감정이 변한대요. 변한다라는 건 A에서 B로 변하는 거고, 감정이 변하는 거는 보통 비슷한 감정에서 비슷한 감정으로 변하나요? 기쁜 거에서 흥미있고 이런 걸로 변해요? 안 변해요. 감정의 변화는 보통 상반된 감정으로 변합니다. 기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무섭다가, 즐겁다가, 뭐 지루하다가, 우울하다가, 기쁘다가 이런 식의 템포로 변한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1번 보세요. 슬프고 신나요? 질투가 나고 걱정이 돼요? 지겹고 즐거워요? 편안하고 후회스러워요? 긴장하고 놀랬어요? 다 결이 다른 감정들, 신경인 거 확인되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풀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감정 바뀌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눈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한 절반 정도 그으세요. 절반 정도 그은 다음에 이때부터는 선택이에요. 위에를 볼지 아래를 볼지. 이거는 본인 선택인데 역시 저는 아래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읽고 있는데 만약에 2번이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2번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읽은 부분까지만 체크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읽은 부분까지 내용이 기억 안 날 것 같지? 그럼 옆에 적어놓는 거야. 옆에다가 한글로 빠르게 뭘 적어놔. 내가 얻은 정보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고수라고 생각하자고. 고수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다 보고 2번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보통 그게 맞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모의고사를 빨리 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빨리 푸는 사람 아닌데 전에 듣기 1에서 17번 한에 25분 동안 듣기 평가에 플러스 몇 번을 푸냐면 열 문제를 풉니다. 너네한테 당장 내년 3월부터 이걸 목표로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개빠르고 제가 유등하는 걸까? 저게? 참고로 작년 수능 영어 만점자 기준으로는 듣기평가 1번에서 17번 하면서 32번까지 풀었대요. 저처럼 쉬운 것만 골라 푼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순차적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를 다 뚫어버린 거야. 듣기평가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해요? 걔가 너무 어쨌든 빨리 풀고 잘 푸는 거지. 제가 이렇게 푸는 거는요,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애들이에요. 모의고에서도 가장 쉬운 거는 이거는 번호를 니들이 아예 좀 외워놓으시길 바래요. 근데 아무도 안 적네. 이런 피 같은 강의로 왜 안 적으면서 도대체? 난 내가 너네 나이 때 이런 강의로 쓰면 수능 점수 훨씬 높게 받았을 것 같은데. 18, 19, 20, 29, 6, 7, 8, 43, 4, 5. 제일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듣기 평가랑 병행을 해도 답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 6, 7, 8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받은 거 페이지 4페이지에 25, 6, 7, 8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변입니다. 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페이지입니다. 왜?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고사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25, 6, 7, 8 중에 틀리면 머리카락 120 뽑힐 생각하고 안 합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틀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25, 6, 7, 8? 안 돼. 틀리면 머리카락 뽑아버릴 거야. 진짜 오죽 쉬우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의고사를 첨가시키는데 아직까지 저는 25, 6, 7, 8을 시험 범위에 넣는 학교를 못 봤습니다. 얼마나 쉬우면 학교에서 25, 6, 7, 8 시험 범위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또 몇 번도 안 넣어요? 18, 19, 20도 안 넣어요. 또 뭐도 안 넣어요? 얘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10문제는 학교 내신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빠져요. 쉽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최소한 이 10문제는 죽었다 깨도 맞춘다는 마인드로 푸셔야 돼요. 공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면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뭐 마르린이 말했어. Part of the joy building a sandcastle. 모래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의 일부분이 is that in the end. 결국에는 that 이하이다. 우리가 준다. 그것을 줘요. 뭐로써? 선물로써. 바다에게. 사라는, 자, 느낌이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는 준대요. 모래성을 선물로. 누구한테? 바다에게. 사라는 사랑했어. 이 생각을. 그리고 응답했어.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또 다른 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 시간, 이번에 훨씬 더 가깝게 물에. 그래서 바다는 얻어갈 거야. 그것의 선물을 곧. 어떤 감정이 들어요? 마지막 후반기도 읽었을 때. 후반부 읽었을 때 신나고 흥분되나요? 걱정하나요? 즐겁나요? 후회하나요? 놀랐나요?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 지금 이 분위기 어때요? 애들 둘이서 뭐하고 딱 이게 추론 능력의 차이입니다. 애들 둘이서 뭐하고 있는 것 같아? 모래성을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앞 내용이 추론되지 않아요? 소위 앞에 무슨 내용 나왔을 것 같아? 응? 아니 이거 보고 말하지 말고 앞에 내용 말이야. 내용. 일본을 몰랐었다고요? 저도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공부. 근데 일본이 아니. 아 잠깐만요. 뭐죠? 응? 잠깐만 신나? 이거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아, 야, 요번에 문제 조금 잘못 만들었네요. 1번이 맞네요. 죄송하네요. 1번이에요. 익사이트도 되네. 내가 너무 이걸 좀 평화롭게 넘었네. 죄송합니다. 지 감정에 대해서는 1번이 맞는데, 앞에 내용이 이거 봤을 때 추론이 뭐가 돼야 돼요?
뒤에 내용이 뭐였어? 또 다른 성을 만드는데 어디 가까이 만들 거래? 바다 근처에 만들 거래. 바다 근처에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야? 바다에게 선물로 준대.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바닷가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이 모래성이 어디에 쓸려가는 거야? 파도에 쓸려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후반부의 얘기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내가 만들었던 모래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도에 부셔지고 쓸려버리는 거야. 그 내용이 추출이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감정을 갖다가? 슬픈 감정을 가졌는데 이 메롤린이 뭐라고 말한 거야? 우리가 만든 모래성의 일부가 누구한테 선물로 준 거다. 모래성의 일부를 바다에게 선물로 줬다.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바다한테 선물로 주자 라고 해서 바다의 근처에 가서 더 가깝게 가서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익사이티드의 뜻을 순간적으로 좀 너무 과용적으로 사용해서 1번에서 비껴나서 봤는데 정답이 1번이 맞습니다.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19번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듣기 3번, 2번이나 3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듣기 2번 아니면 3번일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그러면 듣기 2, 3번 하고 나서 역시 그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듣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1페이지를 빼서 그런데 좀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듣기평가 11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듣기평가를 보셔야 돼요. 좀 본인이 멀티태스킹이 약하다 10번부터. 그리고 듣기평가의 3점에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배정이 되는데 듣기평가에서 3점, 제일 무조건 3점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돈 계산 문제예요. 돈 계산하는 거 아시죠? 뭐 이 빨간 플라스틱 병 하나에 얼마인가요? 뭐 하나당 4달러입니다. 아, 저 다섯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로. 적으면서. 20달러. 아, 그리고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저 검은색병도 필요한데 검은색병은 얼마예요? 하나당 10달러요. 그러면 저거 세 개 더 가질게요. 그러면 20에다가 막 30 더하죠, 여러분들. 50달러!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끝까지 명심하면 안 돼요. 왜? 마지막에 항상 뭐랍니까? 할인을 하거나 멤버십을 받거나 뭐 쿠폰을 씁니다. 반드시. 혹시 멤버세요? 여기서 페이크를 주면 어떤 게 들어가요? 저 멤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할인 쿠폰은 있어요. 이렇게도 들어가요. 혹시 멤버십 있나요? 멤버십 있으면 10% 할인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10% 할인? 45달러? 근데 뭐라고 나온다고? 저 멤버십 없어요. 그럼 이제 멘탈이 붕괴됩니다. 50달러. 근데 저 10% 쿠폰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주 페이크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면 10% 쿠폰 있어? 그럼 역시 45달러. 그래서 그 돈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돈 계산하는 문제에만 집중해야 돼요. 무려 3점짜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10번부터 그리고 11번부터는 특히 10번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남자가 또는 여자가 살 물건을 골라라 그래. 그러면 이제 A, B, C, D, E, A, 1, 2, 3, 4, 5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뭐 가격, 뭐 무게, 색깔 이게 뭐 파트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어가는 느낌이야. 난 뭐, 너 얼마짜리 하고 싶어? 난 100달러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 막 100달러 넘어가는 거야, 제껴져. 무게는, 몇 킬로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또 막 하나가 제껴져. 뭐, 여기서 막 세 개가 제껴지면 안 되겠죠? 또 두 개만 제껴져. 색깔은, 난 밝은색이 좋아. 그럼 검은색, 흰색 있으면 흰색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넘어갈 시간이 없어. 10번부터는 사실상. 그리고 11번부터는 왜 그러냐면 11번부터는 능숙도의 차이입니다. 11번부터는 무슨 문제 나와요? 남자의 말 또는 여자의 말에 이어질 말을 찾으세요라는 문제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문제 나올 때 옛날 특성은 어때요? 대화를 꽤 길게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놓쳐도 뒷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유서 왜 그렇게 빵 터졌어? 왜 그래? 자꾸 저 너무 웃어요. 유서가 유서를 보면서 웃어요? 왜요? 좋아요? 뭐야? 왜 저래? 왜 뻗어졌어? 얼굴이 시뻘개요, 유서. 자, 볼 텐데 요즘 트렌드 그 옆에 정색하고 있는 서현이랑 더 웃기네요.
요즘 트렌드는 빨리 나와요. 대화를 하는데 다음을 듣고 남자의 말에 이어질 알맞은 여자의 말을 고르시오. 띵동 하고 헤이 어쩌고저쩌고 띵동 넘어가. 한마디씩밖에 대화를 안 나왔어. 근데 답을 찾으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멍때리면 이 대화에 이어질 말을 찾는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대화에 이어질 문제를 풀 때 11번부터 15번까지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11번에서 15번 사이에도 3점짜리가 보통 2개는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서 이것도 미리 좀 적어놓으세요. 듣기 11번, 11번에서 15번 할 때는 뒤로 문제를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집중해서 듣기만 풉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이라이트 16, 17. 한 번의 듣기를 통해서 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깨쩔어요. 그리고 혹시 놓칠만한 애들을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들려줍니다. 두 번, 두 번 들려주는데 제가 이것도 길이가 궁금해서 다 책정을 해봤거든요. 짧은 거는 1분이고요. 긴 거는 1분 40초까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두 번 들려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소요된다는 거야? 2분 80초니까 3분 20초이네요. 맞아. 그럼 내가 이걸 한 번만 듣고 풀면 얼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1분 40초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1분 40초면 정말 거짓말 안 해. 1분 40초면 이거 두 개는 그냥 풀고 나가요. 진짜 운이 좋으면 이거까지도 풀어요. 1분 40초라는 문제에는 능숙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5, 6, 7, 8을 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여러분 이건 옆에 앞에 페이지 보일텐데 16번은 위 글에 대한 주제나 제목을 고르라 그래요. 큰 내용이야. 너 자꾸 웃으면 진짜 이거 너 나 모욕하는 거죠. 왜 우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약 먹었어요 혹시? 왜 그래 윤성아 진짜 왜 무서워? 뭐 웃는 거 보니까 좋긴 좋다만 나를 향한 비웃음인 건지 자기들끼리 웃긴 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 이 건너편 애들 봐 얼마나 시크해 지금. 저게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 자세거든? 왜냐면 모의고사 수업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모고는 재성도 치면은 진짜 제가 3개월 모고 티칭했는데 3등급 못 받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고는 어지간하면은 1, 2등급 목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저점을 3등급으로 잡아야 될 정도로 등급이 금방금방 올라가요. 내신이랑 달라. 정말 기술이야 기술. 단어를 좀 알고 있어요?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요? 모고는 무조건 3등급 이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큰 주제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17번 같은 문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예요.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스포츠면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스포츠 정보를 고르시오.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과일의 종류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당연히 몇 번의 포커스 맞추면서 들어야 돼요. 17번을 포커스 맞추면서 풉니다. 그래서 안 나온 거 바로 체크해주고 근데 우리 그 17번에 포커스 맞추지만 우리 기호는 모든 글을 듣고 있죠? 바로 16번 올라가서 주제가 뭔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나서 이 두 문제를 푼 다음에 한 번 더 들려주는 1분 40초 동안 추가적으로 뭐 20번, 25, 26, 27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틀려야 되는 권장 빵개입니다. 혹시 실수로 듣기를 틀린 것 같아요? 하나에서 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듣기 세 개 이상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듣기에서 세 개 이상 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듣기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항별로 또 문제 풀이 보도록 하면요. 21번 주장문입니다. 주장, 주제 또는 주장을 고르는 건데 자, 20번의 문제도
매우 쉽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대충 절반 잘라요. 절반 자르고 몇 점짜리입니까? 2점짜리이기 때문에 하반? 후반 부분 글을 읽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신이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풀어야 돼요. 변형이 있나 없나. 근데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시간 관리야. 내가 아는데도 못 푸는 문제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뒤에 문제 실험했으면 풀 수 있는데 그걸 찍어서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글 전체를 다 읽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모의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2점짜리로 되어 있는 이런 집필 문제들은 보통 후반 부분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21번 별표 좀 쳐놓을게요. 처음으로 나오면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21번은 항상 오답률 상위권에 포지션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루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보든 늦게 풀어보든 정답률이 낮은 거는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어려운 문제로 에너지를 쓰고 쉬운 문제 놓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21번에 보통 먼저 건너뛰고 풉니다. 이거는 본인들 선택이에요. 나 순서대로 푸는 게 좋아요? 21번 푸시면 돼요. 21번 문제도 유형이 총 3가지로 나오는 건데 밑줄 친 문장의 의미. 흔히 밑줄 친 문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있죠? 개땡큐예요. 밑줄 친 게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반에 있을 수도 있고 상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앞에부터 읽어야 될지 뒤에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밑줄이 맨 아래 있어요. 처음부터 읽을 필요 있을까요? 대충 한 두세 문장 뛰어넘어서 뭐 여기 보충 설명해주면 여기서부터 읽어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시간을 조절하기 좋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어진 것부터 순서대로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밑줄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읽어야 될까? 위에부터 봐야 될까? 아래부터 봐야 될까? 찍기 싸움이 되는 거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부터 보는 게 안전해요? 위에서부터 보는 게 안전해진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1번 문제 유형의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후에 모의고사 풀어볼 때 이 유형 문제 나오면 내신 뭐 설명을, 해석을 다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으면 그 방법 루틴대로 가면 그 방법이 안 맞는 저쌤 그 방법으로 하면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하면 제가 또 다른 이제 뭐 피드백이나 뭐 대안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21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확정적 3점짜리입니다. 21번은 늘 3점이에요. 그리고 22번, 23번, 24번에 앞에 20번 문제 있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우 죽여봐 무슨 농촌 아저씨처럼 만들어가지고 모자를 대충 마음만 걸어서 무슨 농촌 아저씨가 뭐여. 유서 빵 터진 이후 사실 설마 저거였나요? 아니에요. 유서가 저렇게 많이 있는 거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 21번, 20번, 22번, 23번, 24번은 같은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거를 주제, 제목, 요지, 문제라고 부릅니다.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번이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글 전체 중에 어디를 잘라서 대충 3분의 2 지점, 3분의 1 지점 잘라서 후반 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20, 22, 23, 24 중에 3점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몇 점짜리가 나오면 3점짜리가 나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0번부터 24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딱 봐도 어때요? 글자가 별로 없고 그림이 많죠? 자, 고정입니다. 고정값이에요. 25번 내용일치, 26번 내용일치, 27, 8번도 내용일치예요. 근데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래프부터 봅니다. 그래프 푸는 방법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서 이거는 뭐 저만의 독특한 방법은 아니에요. 몇 번부터 푼다? 5번부터 푼다예요. 5, 4, 3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역대 출제된 거에서 이 도표 그래프 문제의 88%가 몇 번의 정답이 몰려있어요? 3, 4, 5에 몰려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팅을 해야 돼, 도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88%의 확률에 걸래? 12%에 걸래? 찍어야 되는데 1, 2번으로 찍을래? 3, 4, 5로 찍을래? 당연히 3, 4, 5 찍는 거야. 88%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당연히 5, 4, 5로 3으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 도표 보고 풀어요. 글의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표에 있는 그래프 표와 숫자와 맞춰서 보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5, 4, 3 순으로 올라가서 풀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 기억해 두시고요.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수한 친구들 26번 같은 경우는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26번은 보통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네. 뒤죽박죽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1대기식으로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1, 2, 3, 4, 5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자 분석으로 들어가는 건데 니들이 문제 출제자야. 정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 역시 이것도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5, 4, 3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답이 빨리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아까 그래프가 아닌데 어떻게 5번에 보면은 키워드가 뭘까? 1959년이 포인트야.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뭘 찾으면 돼? 1959년이란 키워드를 찾아. 그리고 그 1959년이 가지고 있는 문장 전체를 봐. 그리고 그 문장을 해석해보면 돼. 이해돼?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그네 뭐 수상했어요. 노벨상,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59년에. 1959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 맞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4번으로 가면요, 제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군병원에서 복무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건 뭘까? 1차 세계대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1차 세계대전 내내예요. 1차 세계대전 throughout 내내 이 사람은 군병원에 있었대요. 됐니? 그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요? 1차 세계대전 동안이에요. 동안이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26번 유형 문제도 푸는데 30초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리고 27, 8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거 꼭 틀려온 애들은 왜 틀리는 줄 아세요? 왜 틀릴 것 같아요? 27번 너무 쉬운데 틀려온 애 꼭 있어. 27번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8번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생각하는데 28번은 무조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27번은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28번은 무조건 일치하는 것을 고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요? 내용일치 문제는 무조건 몇 번부터 가라? 5번부터 가라. 그래서 지금 요 4페이지에 있는 25, 6, 7, 8 25, 6, 7, 8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몇 번부터 푸는 게 좋다? 5번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2번이나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럼 쌤 5번부터 가서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많을까? 5번에서 3번 사이 답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 이게 훨씬 많기 때문에 가끔 재수 없이 1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습관 자체를 5, 4, 3으로 올라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 4, 3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요? 5번 봐. 핵심.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수강생은 이메일을 미리 보내야 된다. 무슨 키워드 찾으면 돼요? 이메일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여기 이메일 있네요. 그리고 같은 문장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네요.
만약 너가 어떤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너는 보내한다 우리에게 in advance 무슨 뜻이에요? 미리. 5번 맞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4번은요 15세 이하의 수강생은 $30의 참가비, 15세 이하 $30 생각해보는 거야. 15, 자 지금 $30를 찾아봤어. $30 찾아봤는데 몇 살이에요? 16세에서 18살입니다. 15세 이하는 얼마예요? $25예요. 틀렸네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찾으면 금방 찾는다는 거야. 하나하나 제일 바보같이 푸는 유형이 어떤 문제예요? 혹시 이렇게 풀었으면 미안합니다. 이걸 신나게 한번 다 읽어요. 이거 한번 신나게 읽습니다. 아, 1살자 한번 오케이! 쫙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려와요. 읽어요. 다시 올라가요. 읽어요, 올라가요. 읽어요, 올라가요. 진짜 시간 박살납니다. 혹시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있나요? 유서인가요? 아, 유서들인가요? 정엽이던가요? 근데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유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모고 특강에서도 저처럼 특강한 사람은 없어요. 확실한 거. 일반적인 모고 특강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고 특강은 자, 18번 봐. 이래서 정답이 이거지 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문제 접근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레스칸에서도 저가 되게 고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마 높은 확률로 다시 이 강의, 특강 강의를 들을 시간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녹화로 촬영을 뜨고 있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하, 저 근데 진짜 어떡하지? 죽일까 진짜? 너 어떻게 뭐 농사 짓다가 온 뭐 배추가 걱정되는 거야 뭐야? 왜 그래? 무슨 걱정이 뭐 장마 온다고 해서 농산물 다 쓸려고 할까봐 지금. 너 지금 되게 그런 느낌이야. 여자예요. 여자 문제라고? 네? 여자 문제라고? 자 어쨌든 요 28번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29번 유일한 어법 문제입니다. 유일한 어법 문제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법이 정해져서 나올까요? 다 섞여서 나올까요?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쌤 저희 조직모 아닙니까? 어떻게 풉니까? 파손이 밑줄 그어진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밑줄 그어진 단어의 성질을 봐. 데스를 봤을 때 니들이 맨 처음 떠올라야 되는 데스 성질이 뭐예요? 접속사로 쓰이거나 관계대명사로 쓰이거나. 문법 문제에서는 보통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데 무조건 어디부터 봐요?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봐요. 뭐가 있네요? 명사가 있네요. 뒤에 뭐가 없네요? 주어가 없네요. 무슨 관계대명사네요? 주관되니까 틀린 거 아니네요. 맞니? 2번도 투부정사를 봤어.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거 있네. 내가 항상 세모치라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던 등의 접속사 엔드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엔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네? 투부정사가 있어야 되네. 찾아봐. 투부정사 있어 없어? 없죠. 개 쉽죠. 근데 몇 점이에요? 무려 3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문법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좌절하는 파트입니다. 30번. 왜 좌절해요? 어휘가 약하거든요. 단어를 모르거든요. 단어를 모르면, 자, 30번에 풀어야 될지 찍어야 될지 딱 말씀드릴게요. 30번 풀기 전에 뭐부터 봐요? 1, 2, 3, 4, 5부터 보세요. 본인이 1, 2, 3, 4, 5 밑줄 그은 단어를 모르면 이거 읽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찍어야 됩니다. 근데 찍는 거 한 방에 찍지 마세요. 제가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스피드. 진짜 모르시면 죄송한데 농사 지으러 가는 게 그게 장래가 더 밝아요. 중3인데 스피드를 모르면은 빨리 나가서 빨리 농사를 치러 가죠. 대답할 수 있으면 못 느끼네요. 네. 자, 수트도 쉽죠? 수트 알맞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알 테니까요.
그리고 3번 enough 역시 뛰어나가야 되고요. appreciation.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감사라는 뜻도 있고 감상이라는 뜻도 있죠. appreciate가 동사로 감사하다도 있고 감상하다도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알맞는 걸 찾으면 되겠고요. over, slower.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더 느린, slower. 모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어때? 1, 2, 3, 4, 5 단어가 쉽죠?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도 보통 정답은 몇 번에서 많이 나올까? 3, 4, 5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답을 늦게 알려주고 싶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이거는 꼭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얘는 스토리, 흐름이 중요해요. 내용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편법처럼 뒤에서 올라오는 방법 안 됩니다. 무조건 스토리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알맞지 않은 걸 바로 찾으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고 끝나는 애가 돼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어가 쉬워도 어때요? 거의 높은 확률로 3점짜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해됐죠? 아, 그리고 자, 31, 2, 3, 4 빈칸 문제인데요. 이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등 1까지는 쉽다고 생각해요. 왜? 빈칸 들어갈 거 아주 귀엽죠? 그리고 아, 짧아. 아주 귀여워. 귀여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짧잖아. 귀엽잖아. 근데 고 1, 2, 3 되는 순간 오답 탑10 안에 거의 빈칸 다 들어가요. 고 2, 3 되면 빈칸 들어가는 거 무슨 문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라. 문장 길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 이 빈칸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순차적으로 1학년부터 난이도를 줄이고 있어서 너희들이 풀면 좋지만 빈칸을 명심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빈칸은 언제 풀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그리고 본인이 영어 실력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등급이 안정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2등급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31, 2, 3, 4는 일단 버리세요. 이거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버리세요. 나중에 찍는 법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번 못 풀었어요? 31, 2, 3, 4 못 풀었어요? 오케이, 아직 시간 됐어. 요거를 총 몇 문제 못 풀었어요? 다섯 문제 못 풀었다는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문제씩 딱 지어서 나옵니다. 무슨 문제? 이렇게 순서 문제와 그리고 문장 삽입이 나오는데요. 순서로는 지금 요거 예시로 37번을 지금 띄워놓을 건데요.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은 내신은 매우 쉽지만 모의고사는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자,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주어진 글을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각 A, B, C의 한 문단 또는 한 문장 정도를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순서 맞추는 법 보도록 하죠. 앞에 같이 볼게요. 자, with no horse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말 없이. with no 니까 부정이죠? 이용 가능한 말 없이. 잉카 제국은 초월했어요. 발전했어요. 발로 메시지를 뭐 하는 것? 넣어버린. 운송하는 것. 됐어요?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이용 가능한 말 없이. 원래 옛날에는 어떤 뭐 파발이나 이런 문서 전달할 때 뭘 많이 이용했어? 말을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잉카 문명은 말 없이 뭘로? 발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서 발전했다는 거야. 몇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When a messenger neared the next hood. 메신저가 다다랐을 때, 어디에 다다랐을 때? 다음 오두막에. 그는 시작한다. 뭐 하기 시작해? 외치기 시작해. 그리고 그는 그리고 반복해. 메시지를 세 번에서 네 번을 사람에게, 어떤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온 사람에게 네 번, 세 번에서 네 번. 그러니까 편지를 가져와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그 내용을 읽는다는 말, 듣는 사람에게. 자, 이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기에 적합한 거에 적합하지 않나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The next hood라는 얘기는 다음 오두막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다음 오두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한번 나와야 될까? 이게 한번 나왔어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음 오두막? 근데 오두막이라는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다음 오두막은 어딘데? 알 수 있어 없어요? A는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B로 들어가면서 그 메신저들의 are stationed on the royal roads to deliver the Incar king's orders and reports coming from his land called Casquis. 자, B는 어때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 메신저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메신저들은 당연히 메시지를 발주시켰던 메신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메신저들은 were stationed. Station 무슨 뜻이에요? Station 위치식과 배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들은 배정됐어. 그 로얄 로드들, 왕실로 가는 길 통로에 배정돼 있었어. 배달하기 위해서 잉카 왕의 명령들과 보고들 coming from 오는 뭐로부터 오는? 그의 영토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영토에서 오는 이런 각종 연락들 같은 거를 이제 배달하기 위해서 이 로얄 로즈에 항상 위치되어 있다는 거야, 메신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여기에 B가 연결이 괜찮을 것 같아. A는 무조건 안 되지만 B는 되는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C를 가는 거야.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다. C 무조건 안 되지. 왜 C가 안 될까? 그들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에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 여기서는 심지어 모두 젊은 남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확실한데 여기 복수명사로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C도 무조건 1번이 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뭐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B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뭐로 넘어가요? 읽은 거 뒤에를 쭉 읽어요. 그들은 살았어요. 그룹들 안에서. 어디의 그룹? 4명에서 6명이 그룹으로 살았어. 어디 안에서? 오두막들 안에서. 약간 감시초 같은 애겠죠? Placed from 1 to 2 miles apart along the road. 그 길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마일 떨어지게 위치된 후수에서 4명에서 6명의 무리로 그들은 살았대요.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할 수 있, 혼란스러울 수 있어. 왜 혼란스러울 수 있냐면 여기 어디였어? 후스가 나왔네. 그러니까 2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더 확실한 건 몇 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C로 넘어가는 거죠. 왜? 여기 마지막에 뭐로 나왔어요? 그들은 살았대요. 4명에서 6명의 그룹으로. 포인트는 그들이 포인트인 거야. 근데 이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메신저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뭐였다? 젊은 남자들이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아니면 A에서 C로 연결되나 봐봐. A에서 C로 연결될 때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데 A에서 C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연결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많은 친구... 정유빈은 고시성 복구적이네? 아니야, 오해야? 약간 엇갈렸어요? 아 진짜로? 미안해. 엇갈렸으면 돼. 아닌데 아까는 오빠 아니었어. 너 보자 반만 걸쳐줘가지고 진짜 예술이었다니까 표정. 네가 앞에서 봐야 돼. 이거 너 혹시 금쪽같은 내 새끼 알아요? 그 금쪽같은 내 새끼 보면 요새 무슨 치료 많이 해? 거울 치료 많이 한단 말이야. 그 금쪽같은 금쪽이들 행동을 촬영한 거를 금쪽이들 보여준단 말이야. 내가 나중에 너 표정 그 내로 촬영해서 보여줄게.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연결성을 찾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순서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순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각종 뭐를 이용하면 대명사나 관사, 연결어를 잘 활용한다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B, C로 연결되는 거 알면 A는 볼 필요도 없죠. B, C, A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 풀고요. 문장 삽입도 비슷한 계열로 풉니다. 진짜 문장 삽입 개 잘 푸는 개고수는 어떻게 풀까? 개고수는 이거 볼까 볼까? 안 봐. 개고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끝까지 가다 보면은 뭔가 얘가 들어가야 될 때에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빈칸이 알맞게 연결로 될까 안 될까? 연결이? 연결이 안 되고 그 어색함을 찾아내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푸는 애들은 속된 말로 국어천재들입니다. 근데 국어천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천재예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국어천재가 돼요.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좋지만 빠르고 우리는 국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순서랑 똑같아요. 주어진 것부터 봅니다. 주어진 거에서 최대한 많은 단서를 가져가세요. 환경적인 요소들은 또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동물이 반응할지. 치료받는 동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그 동물. 반드시 요 문장 앞에는 뭐가 나와야겠네? 그 동물이 뭔지 알려주는 동물이 나와야겠네. 그쵸? 그리고 또 뭐? 그 트리트먼, 치료 동안이에요. 치료가 뭔지도 앞에 나와야겠네. 맞습니까? 그거를 윤사야 맞아요? 이번에는 너야? 네. 뭔 걱정이야? 고구마 심었는데 왜 그래?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거에서 단서를 찾아내서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내용으로 뭐로 연결될지 추측을 좀 해보는데 사실 이 글에 뒤에보다는 앞에가 좀 더 추측이 잘 됩니다. 무조건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라는 문장은 앞에 추론이 되거나 뒤에 추론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요. 앞에 뒤에가 완벽하게 추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갈지는 이 빈칸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돼? 앞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0번 요약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약 같은 경우는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약 같은 경우도 보통 3점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요약도 본인이 풀지 찍을지 어디서 결정나냐? 1, 2, 3, 4, 5 단어를 보고 결정합니다. Emotions, forming, action, overcoming, emotions, actions, moral release, forming, avoiding, overcoming, 몰라, 등지거든. 왜냐면 이 단어가 A, B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휘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규 단어 열심히 했단 말이야.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단어를 외웠으면 여러분들 평균 나이대보다 반드시 단어 수준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균 수준보다 단어가 안 된다? 정규 단어 열심히 안 한 거겠죠. 소야, 그런 친구가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다 열심히 했잖아. 아, 그쵸? 외우는 거야? 근데 소야한테 물어보는 건데 진짜 정규 단어 열심히 외우시죠. 그래서 40번 풀 때는요, 단어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요약문을 먼저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재수가 좋으면요, 이 요약문만 보고도 위에 첫 문장 보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시로만 이렇게만 푼다라는 순서 알려드렸습니다. 끝나요? 다음. 43, 4번은 아까 원래 늦게 한번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왔고요. 41, 2번이 사실상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41번이 20, 22, 23, 24 유형이랑 그리고 30번 유형을 섞어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서 처음부터 안 하는 방법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조건 처음부터 해석해서 내려오는데 41번에 초점 맞춰야 될까? 42번에 초점 맞춰야 될까? 42번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낱말의 스팀 적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몇 번 문제처럼 풀이하시면 돼요. 30번 문제처럼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역시 얘도 어지간하면 정답이 C 아니면 D에서 많이 끝납니다. 지들도 양심상 E에 다 올라오는 경우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41,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잘 모르겠다 찍으려면 3번 아니면 4번을 찍으시긴 해요. 어쨌든 C, D, E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쭉 해석해 오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정답 저는 정답 몰라요. 예를 들어 C가 잘못됐다. 그러면 C까지 읽었죠 우리가. C까지 읽은 정보가 있죠. 이 C까지 읽은 정보로 충분히 사실 1번이 풀립니다. 추가로 더 읽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1, 2번 푸는 유형은요. 42번에 맞춰서 쭉 읽다가 예를 들어 D, 4번에서 틀린 거 찾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D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번을 풀 수 있는 거야? 41번을 풀 수 있는 구조예요. 반드시.
한 번도 예외는 못 봤습니다. 니들이 42번에 답이 나왔는데 그 이후까지 읽어야 41번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믿고 42번 기준으로 풀고 42번 풀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바로 41번 푸시면 돼요. 또 읽을 필요가 없어. 됐죠? 그리고 43서는 매우 쉽습니다. 자, 뭐랑 섞여 있냐면요, 내용 순서, 가르치는 대상, 내용 문제인데, 자, 이거 똑같아. 순서 찾는 거랑 A를 봐요. 처음에 니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A를 온전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A를 온전하게 해석하면 이 힘이 누군지도 알겠죠? 그만 알면 니들 머릿속으로 저장하지 마, 제발. 알면 44번 A 밑에다가 적어놔 누군지. 오래전에 세계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세계 초창기를 말하는 거겠네요. 오래된 Native American Spiritual Leader인 오다와가 Have a dream. 꿈을 꿨어요. 꿈을 가졌어. 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높은 상위에서의 꿈을 가졌어요. 그의 꿈에서 익토미가 뭔데? 위대한 정령이래요. 그리고 searcher of wisdom, 현장. 위대한 영혼이자 현자인 익토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럼 이 그가 누구겠네? 오다와가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44번에 A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는데? 오다와. 5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죠. From a spider, Ektomi spoke to him in a holy language. 아, 근데 무슨 형태로 나타났대? 거미의 형태로 나타났대. 그리고 익토미는 말했대. 그에게 성스러운 말을 말해줬대요. 됐니? 이거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정보가, 아, 성스러운 말이 뭔지가 나오겠구나. 오다와는 공유했다. 익토미의 교훈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 드림캐쳐를 가지고 있어. 걸어놓는 드림캐쳐. 그들의 침대 위에. 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우리 익토미의 교훈이 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B가 뭔지 몰라. 근데 이 히든은 누군지 알겠네. 누구? 오다와의 사람들이니까 B도 오다와네. 이런 식으로 풀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43번이 순서고요. 44번이 이제 다른 지칭 대상 문제고요. 45번이 내용 일치거든요. 고정적으로 어떤 순서로 답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답은 반드시. 순서를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43, 4, 5를 보시면요. 이제 끝내드릴 거예요. 43번에서 45번을 보면요. 항상 A 뒤에 나오는 개수는 B, C, D예요. 무조건. 근데 순서 찾기는 B, C, D 전부 다 알아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 D, C라고 하면 B 순서 1번인 거 찾고 그 다음에 D가 2번인 것만 찾으면 사실 순서 답 나오죠. 그래서 B, D, C가 되죠. 그럼 무조건 43번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칭은 답이 안 나와요. 꼭 어디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 순서 되는 거에 지칭 답이 있어요. 거의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이 지칭에 대한 답은 몇 번째에 들어간다고요? 두 번째 순서에 오는 거에 어지간한 지칭 답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수준이 어려워요. 그럼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두 번째 거에서 44번. 순서 찾은 거에서 그 순서 끝까지 읽으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지칭이. 그리고 지칭 나온 데까지 읽었어. 그럼 우리 사실은 C를 거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C를 안 읽은 상태죠. 하지만 내용이 접을 수 있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이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풀면서 제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한 4, 5분을 더 뺏겨야 되거든요. 시험 끝난 주말, 아직까지 비가 안 오고 이제 곧 장마가 온다는 이 아찔한 주말,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게 하는 게 목표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방법으로 풀면 정말 쉽게 답이 나옵니다.